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5 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29-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9-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는 변화를 피함으로써 취약성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의 학습 기회는 줄어들고 새로운 학습이 느려진다. 오랜 친구와 재회했을 때 우리는 그 친구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가 오래전에 버렸던 오래된 신념을 그 친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험이 모두 있을 것이다. 아마 그 친구는 오랫동안 자신을 취약한 개방성의 상태에 놓아두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인 성장은 새로운 행동, 태도, 믿음을 시도해보는 것을 포함한다.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것은 우리가 실패와 조롱에 취약하게 만든다. 학습할 때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멍청하고 심지어는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한다. 누가 그것을 좋아하는가? 결과가 불확실할지라도 삶에서 위험을 무릅쓰려는, 즉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이나 활동을 해보려는 자발성은 그렇게 하는 동안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활동 중 하나인데, 이는 우리가 그것이 수반하는 취약성을 태생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 29-1의 소재는 성장을 위한 취약성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변화를 피하여 취약성을 피하려고 하며 이것은 학습과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취약성 거부하기 일생에 걸친 배움과 성장의 장벽 Avoiding Vulnerability A Barrier to Lifelong Learning and Growth입니다. 따라서 29-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겠습니다. 29-2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9-2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대는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리차드 밀러와 동료들은 새 교실에서 쓰레기의 양을 관찰한 후 교사와 여러 다른 사람들이 한 학급에 깔끔하고 정돈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하도록 했다. 자, 일단 3번의 빙을 워즈로 수정합니다. 정답은 3번이죠.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설득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15%에서 45%로 증가시켰지만 단지 일시적으로만이었다. 다른 학급 역시 쓰레기의 15%만 쓰레기통에 넣었지만 그들은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칭찬을 반복해서 들었다. 이 말을 8일 동안 들은 후에 그리고 2주 후에도 여전히 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쓰레기의 80%가 넘는 것을 쓰레기통에 넣으며 기대에 부응하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게으르고 못됐다기보다 근면하고 친절하다고 말하면 아이들은 그 칭호에 부응하도록 행동할 수도 있다. 정체성을 자아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도움을 주는 이가 되라는 요청을 받은 아이들은 도와주라고 요청받은 아이들보다 추후에 과업에서 도움을 베풀 가능성이 더 높았다. 자신이 정돈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정돈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 이 글 29-2의 소재는 기대가 아이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3번 문장의 주어는 another class이고 이와 연결되는 수로동사가 필요하므로 분사인 being을 was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29-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9-3번 문제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한 사람은 예치만 하기만 하고 다른 사람은 인출하기만 하면 수표는 부도처리 되기 시작할 것이다.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굳이 중간 지점을 목표로 삼을 이유가 있을까? 관계의 멋진 점은 적절히 유지하면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상적으로 두 구성원 모두는 팀의 잠재력을 실현할 뿐 아니라 개인으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지원받는다.
상황이 잘못되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관계로 인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어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더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할 수도 있다. 공동의 예금 계좌에서처럼 자원을 한데 모으는 것은 자원을 최적으로 크도록 한다. 일단 주어진 문장은 4번에 집어넣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한 사람은 예치만 하고 다른 사람은 인출하기만 하면 수표는 부도 처리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만일 관계에서 한 사람만 관계 유지를 수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무관심하다면 그들의 공동 계좌도 또한 결국 자금이 불충분해질 것이다. 초과 인출 보호 장치가 일상적 필수품은 충당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큰 일이 닥칠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글 29-3의 소재는 관계의 관리입니다. 관계에서 균형의 유지가 필요함을 다룬 글로 주어진 문장을 4번에 넣으면 공동의 예금 계좌에서처럼 자원을 한 데 모으는 것은 자원을 최적으로 크도록 만들게 되지만 주어진 문장의 내용처럼 한 사람은 예치만 하고 다른 사람은 인출하기만 하면 수표는 부도 처리되기 시작한다는 글의 흐름이 됩니다. 4번 뒤의 문장에서 similarly로 이어 앞선 내용과 비슷한 상황이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언급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29-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컬처 노트, 자, 바운스란 단어인데요. 바운스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다라는 뜻입니다. 발행된 수표가 예금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초과 인출 보호 장치, 오버드래프트 프로텍션인데요. 지불할 만큼의 금액이 계좌에 없을 때 승인된 한도 내에서 보유한 계좌 금액보다 더 인출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